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2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파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같이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그들이 내 섬을 들은 즉시 내게로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경관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시편 18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제일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볼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여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여 나의 하나님이요 또 내가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그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를 열심히 그가 찬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이 노래는 사울에게서부터 건짐을 받고 나서 드린 노래라 그랬잖아요. 그런 그가 이제 27절 말씀을 어저께 마지막으로 할 때 어떤 자들이 이와 같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한 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낮춤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28절로부터 마지막 절 말씀은 어떤 걸 주냐? 어떻게 그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지를 하나하나 마치 설명한 것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대적에게서부터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원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되냐? 바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세운 다윗과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겸손하게 순종한 자들에게 임할 것을 말하면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가 참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8절 보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등불이 어디에 켜 있는 거예요? 이 등불이 바로 다윗의 삶에 켜진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로다. 자,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캄캄한 흑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의 그 권세에 쫓김을 받고 죽음을 늘 죽음의 사망 권세에게 쫓기는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흑암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말을 하기를 나의 등불을 켜시며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며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등불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내 심령이 또는 내 삶이 내 상황이 어둠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빛이 어떻게 써요? 흑암 가운데 비쳤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그 빛이 오는 것은 참빛이 오셔서 어둠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등불을 비추신 것처럼 내게 만약에 빛이 비쳤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비칠 때 이것이 나에게 있었던 근심과 걱정과 어두움과 모든 이러한 것들이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신다면 이러한 모든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입으로만 난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나에게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야 돼요. 근심 걱정 떠나가야 돼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의 등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등불이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분만을 주로 섬기는 믿음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도 위로받을 수 있고 그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서도 다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가 나의 요새도 되고 산성도 되고 피할 바위도 되고 구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그와 같은 분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등불을 켜셨다. 나에게 빛이 임했다. 빛이 임하니 어둠이 떠나갔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흑암에 빛을 이제 비추셨으니 흑암이 떠나가고 환해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빛으로 임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 심령의 어두움을 깨달아 알아지.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무엇을 깨달냐면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사람, 내 안에 아직도 근심하고 있는 문제들, 아직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문제들,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이게 주님의 빛이 내게 임한 증거예요.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또 어둠 속에 갇혀있던 것들이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야. 다윗은 시편 132편 17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등불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구원의 십자가는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빛은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둠이 있다면 열심히 뭘 사모해야 돼요? 빛을 내게 비춰주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뭔가 혼돈이 오고 뭔가 분별이 안 되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잘 모르겠으면 빛을 구하세요. 빛이 와야만 어둠이 뭐고 빛이 뭔지, 옳고 그름이 뭔지, 생명과 사망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의 등불이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이 사무엘하 22장 29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그런데 누가 이 흑암을 밝히신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오실 것을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뭐라고 예언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말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말을 다시금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흑암에 앉은 백성들아 너희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또한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자의 입술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빛이 오신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임하신 분이에요. 빛으로 오셔서 내 등불이 되신 분이에요. 내 심령 안에 어둠을 밝히신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했어요. 무엇이?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래서 나의 가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 이게 등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발걸음의 등. 내 발걸음이 항상 뭐의 지배를 받아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발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내가 가는 모든 길에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의뢰하나이다. 29절 말씀에 주님이 나에게 어둠을 제껴내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음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주를 의뢰한다고 말합니다. 주를 의뢰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가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주위에 원수들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수들을 향해서 그가 용기 있게 달려나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나아가면서 어떤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빛이라면 그분만을 의지할 거예요. 그런데 빛을 의지하다가 흑암을 의지하는 이런 일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있죠. 우리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니라. 27절까지 말씀한 것처럼 겸손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오히려 그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안에 그 능력이 머물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것은 그가 병에 걸려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의 말씀이 그걸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 사단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몇 번씩 기도를 했지만 주님이 대답한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 말이에요. 바로 사단의 가시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가 받은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자기가 약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받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있는 약한 것들을 오히려 더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어지신 은혜가 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능력이 되어져서? 십자가가 그에게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나는 그 은혜가 족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임하셨어요?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다른 걸 주신 게 있나요? 말씀밖에 주신 게 없어요. 십자가의 말씀. 그것밖에 준 게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의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 그 도의 말씀은 완전해요. 무엇에 완전해요? 우리를 완전한 죄사함을 주셨어요. 또한 그 말씀은 순수하다 했어요. 왜 순수하다 했냐? 그 말씀은 거룩하고 죄가 없고 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부터 나는 완전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나는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피하는 자는 그 말씀이 우리를 늘 모든 것에서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생각이 되어주는 수치 있다면 주님 앞에 피하면 되죠. 부족함이 있다면 그분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로부터 8절에 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있어요.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30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 그 도는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영이 열려져서 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왜? 그 말씀은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여호와 말씀은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고백하게 유익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주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늘 진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죠.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여호와의 이 말씀의 도가 우리로 하여금 순결하게 하니까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자꾸 떠나가니까 악에서부터 자꾸 떠나가니까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지면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세상을 더욱더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제가 질문하죠.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으셨다 그러면 뭐가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첫째 깨달으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 약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내가 힘을 얻으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무슨 힘?
바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힘을 얻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걸 말하죠. 근데 그 구원이신 여호와 앞에 내가 나아가려면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완전하고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마음이 기뻐함으로 순결하고 눈이 맑아진 자가 되어져요. 이 말씀을 받을수록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회개를 할수록 맑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점점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이 없어지니까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죠.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질 않았어요. 이 천하 만민 중에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없어요. 모두가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단 죄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는데 그 죄 없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육체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직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께만 피하고 예수님께만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 32절과 33절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구원이 없는 이 여호와 단 한 분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밝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자 시편 18편 오늘 39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그러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를 띠우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띠를 띠어요? 우리 에베소 6장 14절에 가면 진리로 허리를 띠를 띠다 해서 에베소서의 6장에 뭘 말해요? 전신 갑주를 말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댄다.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 옷이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을 때 띠를 띠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겸손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하면 돼.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이 말을 연결을 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의 옷을 벗겨지지 않게 하는 무슨 옷을?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 거룩한 세마포가 벗겨지지 아니하는 힘이요 능력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싸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냐? 우리의 거룩한 옷을 벗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로워진 것을 벗겨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죄를 지을 때. 죄 때문에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로 인해서 옷이 벗겨지도록 사단은 열심히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을 보니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힘을 입은 것이고 그게 진리로 허리를 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길에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쟁을 하게 하려고 띠를 띄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띠를 띠게 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딱 붙잡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했는데 이것은 바로 전쟁을 위해서다. 무엇의 전쟁? 바로 생명의 띠를 띠고 악한 어두움과의 전쟁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길이 완전하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나도 완전하게 가게 하시고 나를 치는 자들을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39절에 말해요. 나를 치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 사망에 속해 있는 자들이 이 생명에 속한 나를 치고 굴복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런 자들을 다 누가 굴복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굴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발이 암사슴 발 같게 하셨다. 암사슴이 벙중벙중 뛰자 기쁨으로 뛰도록 그 여호와의 성산에서 기뻐 뛰게 하는 발이 되어진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 뛰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높은 곳 성산에 나를 서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가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것이 높은 곳에 세워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높은 곳에 세워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사를 당기도다. 주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손을 가르쳐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 손이 뭘 말하고 있어요? 능력의 손. 모세가 손에 뭘 가졌어요? 지팡이를 가졌었어요. 근데 그 지팡이를 던져라 할 때 던지니까 뱀이 됐어.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넣었다 꺼내니 문둥병이 발했어요. 다시 넣었다 꺼내라.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온전해졌어요.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진 손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는 내가 내 육으로 열심히 땀을 흘리고 해도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만 나고 고통하면서 일을 해야 됐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입은 손이 되어져서 우리의 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지팡이? 예수님이 나의 지팡이.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일을 하니 이 손이 항상 뭔가를 얻는 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무엇으로 이 손으로 가르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며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가르친 대로 내 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하면 모든 일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일하게 하신 대로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전쟁에 능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에 능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 팔이 이제 그 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했는데 이 팔이 이제는 화살을 쏠 때 전쟁에서 화살을 쏠 때 놋 화살인 거예요. 사실 놋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사랑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율법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놋 화살을 당긴다는 말은 이제 율법은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원수를 무찌르는 사랑의 화살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당겨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의지할 때? 십자가의 말씀을 의지할 때.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이죠. 뱀과 성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 왜?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말씀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고 마귀를 대적한다면 누구도 해할 수가 없는데
반드시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진리의 띠를 띈 자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이 띠를 띠우고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이 그와 함께 전쟁을 이기도록 허락하신 거야.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방패를 어디에 들어요? 믿음의 방패를 갖죠. 또 오른손은 뭘 들어요? 성령의 검을 갖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 오른손이 원수를 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온유함이 내 온유함이 되어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3절 말씀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덧입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그 걸음을 넓게 하셨고 오늘 보면 36절의 말씀이에요. 걸음이 넓다 이 말은 뭐예요? 신날 때 보폭이 어떻게 되어져요? 넓어지죠? 두각두각 자신감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하니 두려움이 없이 자신감이 넘치게 하며 실족함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낮에 다니는 자들은 실족함이 없다 그래요. 밤에 다니는 자는 실족한다 그랬어요. 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어떻게 행하는 자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요한에서 1장 7절에 말하죠.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 말씀과 내가 새김 믿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면 우리는 낮에 거하는 자요. 실족함이 없어요. 오늘 다윗이 내 걸음이 넓어지고 실족함이 없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의 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걸음이 크고 보폭이 크게 실족함이 없이 나아갈 때 그 나머지 그 다음 절에요. 37절로부터 내가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원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칼을 뽑고 이거를 칼집에 넣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뭐 할 때까지? 원수를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즉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이와 같은 검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검을 꽂지 아니하고 계속 싸우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겠다 이 말이죠. 계시록 2장 25절과 26절에 하신 말씀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입혀준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를 뒤쫓아가면서 무찌를 때에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자가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38절처럼 그들은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발 앞에 다 엎드러집니다.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원수들이 그를 대적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사셔서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띠를 뜨셨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자들이 다 그 앞에 굴복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기는 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신 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다윗이 지금 승리하고 노래를 부른 것처럼 승리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를 이기는 말씀, 무엇이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있을 때에 그렇게 돼야지. 40절 말씀을 보니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왜 원수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등을 돌리게 한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또 우리들에게 원수들이 등을 돌리는 일은 왜 일어날까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에 속한 자들을 미워했어요. 왜?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기를 더 원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등을 돌리도록 허락한 거예요.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있죠.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어떤 일이 있나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에 다 수장되었어요. 그거를 무엇으로 표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들이 이긴 줄 알고 쫓아온 것 같이,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바로와 그의 군사들은 다 홍해에 수장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낸 거예요?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고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 자, 원수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한 건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못 받게 한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할 것이 아니라 뭘 나타내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영광인 것을, 나의 구원인 것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하는 건 사랑이 나타나야 되죠.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죽고 사랑으로 그를 섬기고 할 때 거기서 뭔가 다른 걸 그들이 경험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 다른 신과 다르다.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게 나타나져야 되는 거죠. 41절에 보니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부를 때 대답하지 아니한다면 생각해봐야 될 게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막혀서 하나님 눈을 가리고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니까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되는데 오늘 다윗의 고백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진리의 띠가 되어져서,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나의 구원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여, 겸손히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람 앞에 티끌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날려버리고 진흙처럼 밟아버리고 다 그들을 무너뜨릴 때에 누구만 살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에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아멘.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으뜸이 되어지도록 해서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섬기도록 되어진 것. 그것이 뭐예요? 솔로몬에게 임한 지혜죠. 이 말씀은 다윗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죠. 에베소 1장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진 것을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서 알지 못하는 백성 누구예요? 이방인들.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 그 소문을 듣고 44절의 말씀에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청종을 하고 바로 뭐였어요? 주님을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청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구원이래. 다른 신이 구원이 아니야. 그 예수님만이 구원이야. 이걸 듣고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복종해요? 예수님께 복종하고 엎드려서 그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경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려워 떨며 심판을 두려워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당하게 일어나 나아가도록 이 전쟁은 반드시 이김이 있게끔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김과 패배가 어디서 말미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에겐 이김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겐 패배가 있다 이거예요.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이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도 어떤 분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하나님. 죽었다가 다시 사신 하나님이 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샀어요. 이 말은 바로 생명의 주권자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는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죽으셨다 사셨기 때문에 죽어야 할 걸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여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음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는 자다. 구원을 찬송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에서 나는 찬송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복해 주세요. 다 보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 주께서 그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고 겸손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 앞에 순정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시면 주님이 다 보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높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여기서 무엇을 찬송해요? 주의 이름을. 오직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찬송받으실 단 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그 인자를 갖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후손이 된 자들이 영원히 그 인자심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만 찬송하고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높여드리고 나는 그분 안에서 피하시면 되는 그분이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을 보니 아 말씀이구나 이 말씀 하나님의 도의 말씀 이거는 완전하고 십자가의 말씀 이것은 완전해서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완전히 온전케 하셨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서 정직한 심령이 되게 하고 주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인자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늘 걸음이 보폭이 넓게 신나게 자신감 있게 나아가면서 원수를 향해서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원수를 다 무찌를 때까지 그 싸움이 끝나지 않는데 누가 싸우는 거야 이 싸움은 우리 주 예수 우리는 다만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승리가 뭐라고요? 믿음 승리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항상 빛이 내 심령에 비춰져 빛이 내 모든 길에 비춰져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거하며 이 영광과 감사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애가 큽니다. 말씀 열심히 받고 말씀에 비추어서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온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정직해지고 온전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다 이기게 되도록 주님이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잘 섬기고 진실된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늘 담대하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참으로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의미하고 있고 바로 십자가의 그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임을 말하고 있음을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우리를 온전케 하며 완전케 하는 말씀이오니 오직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심령은 정결함을 얻고 우리 눈은 밝아지고 우리 심령은 기뻐하며 정직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모든 길에 늘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빛이 모든 어둠을 내어쫓아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서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정결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늘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때에 참으로 기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 귀한 은혜를 또 우리로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